지난번 탑 라인의 변경 사항을 라이엇이 공개했었죠. 이번에는 미드라인의 변경 사항까지 나왔습니다. 아예 최초 공개를 하기 전 조금씩 선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알아보자면 블루 진영의 1차 미드 포탑 주변의 지형이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포탑 바로 옆에 약간 삼각형 형태의 암벽이 크게 존재하는데 이렇게 이 부분을 본다면 완전히 깎여 나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커다란 통로가 생길지 암벽이 크게 깎일지 곧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미드 부분의 강가 쪽 지형, 미드 1차 포탑 주변 지형 변경, 바론 둥지 변경, 탑 라인 부시 및 거대 암벽의 변경 예정입니다. 2023년 마지막 두 개의 패치가 남아있는 만큼 곧 확정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챔프 후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외 아티스트가 예상도를 그렸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후웨이의 외형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피리도 어느 정도 예상안과 맞아떨어진 만큼 기대가 되는 부분이며 추가적으로 후웨이에 대한 티저가 공개되었는데 저 문양, 다양한 색상 등 붓으로 스킬을 어떻게 구현해낼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맵이 리메이크 되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드 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